뭐야, 너 그거 아직도 안 봤냐? 소리 줄여라, 시끄럽다. 시끄럽대. 뭐야, 따라하지 마. 떨어지 마. 왜 저래? 야, 가서 부엌 불 좀 끄고 와. 네가 가. 야, 너 그거 범인 누군지 알아? 이 언니가 미쳤나 봐, 조용히 해. 그거 범인이 누구냐면. 아, 좀! 부엌 불 끄고 와. 저거 고요일 조명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무리 고효율이라도 지켜야지.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꺼두는 게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 몰라? 아, 알겠어. 끄면 되잖아. 그래, 이렇게 평소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잘 알면 네가 좀 꺼라야. 부엌에 마지막으로 있던 사람 너임. 응, 엄마, 왜? 보일러? 아, 알았어. 야, 보일러 좀 확인하고 와. 아, 싫어. 너 그거 범인. 그거 모자 쓴 사람 있잖아. 이미 범인 다 봄. 추워서 27도로 올리고. 헐. 엄마 딜라야징. 아, 알겠어. 내린다고. 아, 근데 엄마는 왜 20도로 하라고 한 거지? 야, 적정한 실내 난방 온도를 유지해야 공간이 쾌적해지니까 그렇지. 그 실내 온도 23도에서 3도씨만 낮게 설정해도 약 2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아, 근데 추운데 어떡해. 아, 히터라도 틀어야겠다. 야, 히터라니. 기껏 실내 난방 온도 낮춰놨더니 전기 난방기를 쓰겠다고? 전기 난방기 사용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데요? 아, 근데 추운데 어떡해. 그러니까 나처럼 이 내복을 입었어야지. 넌 옷맵시도 모르니? 내복을 입으면 체감 온도가 약 3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단다. 어쩔. 저쩔. 야, 그 무슨 라면이냐? 관심 꺼라. 아니, 무슨 라면이냐고. 아니, 매운 거 못 먹잖아. 관심 끄라고. 아니, 무슨 라면이냐고. 존맛대. 먹고 싶어? 응, 한 입만. 싫은데? 너 나한테 가방 빌려달라고 하기만 해봐. 절대 안 빌려줘. 그러시든지. 몰래 쓰면 되지. 뭐야, 너 코드 안 빼고 왔냐? 아, 이따 뺄게. 아, 코드 지금 빼야지. 아, 이따 빼면 되잖아. 어차피 이따 쓸 건데. 너 저거 엄마가 엄청 싫어하는데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낸다. 아, 왜 빼라는 거야? 어차피 이따 쓸 건데.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전력 소모가 심하니까 그렇지. 전기 제품은 전원을 켜지 않고 있더라도 전기가 소비되고 있는 거 몰라? 전원을 켰을 때 바로 가동될 수 있게 대기 전력을 남겨놓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가전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때 플러그를 빼놓는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끄면 되잖아. 잘 벗고 와. 뭐냐? 너 내 거 먹었지? 먹었어. 뭐, 근데 왜 씁씁대고 있지? 버릇이야, 이거. 버릇이야. 아, 됐다, 됐어. 아, 맞다. 엄마가 아까 이렇게 붙이라 그랬는데? 님 붙이심? 그거 엄마가 너한테 시켰는데? 너 언니 이럴 때라도 움직여야 된다고 엄마가 언니한테 시키랬음. 엄마한테 전화해봐. 전화해본다, 진짜. 응? 아, 엄마. 엄마, 그거 단열 에어캡 누구한테 붙이라고 했지? 아, 그 와중에 왜 그걸 재고 있냐고? 아니, 제가 헛소리 하잖아. 엄마, 근데 그거 왜 붙여야 되는 거야? 아, 창문은 외벽에 비해 단열 성능이 낮아서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불어온다고?
난방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에어캡을 붙여야 된다고? 에어캡 붙이면 10,000원을 준다고? 내가 갈게. 내가. 10,000원 어디 있어? 전화 안 했는데. 엄마 이제 끊어. 와, 너 지금 심부름 하나 시키려고 에어캡 장점을 외운 거야?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지. 진짜 왔네. 엄마. 아, 창문? 환기? 아, 이따가. 아, 지금 하라고? 환기 지금 하라고? 엄마, 언니가 자꾸 나한테 심부름 시켜! 아, 아니야, 엄마. 아, 나 지금 일어났어. 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아우. 엄마, 열었어, 열었어. 다 열었어. 이제 끊어도 돼. 아니, 근데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으면 에너지를 더 낭비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실내는 자주 환기시키는 게 좋아. 안 그러면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차, 과도한 실내 습기, 벽체 등의 단열 부족으로 결로가 생길 수가 있거든. 집안에서 곰팡이 피는 거 방지하고 싶으면 가끔 환기하는 게 좋대. 아, 물론 환기를 진행할 때는 난방을 약하게 틀어놔야 되고. 아, 배불러. 뭐지? 엄마인가? 아니, 나 떡볶이 시켰어. 너 라면이나 먹어. 아, 언니! 아, 같이 먹어! 야, 나 물 좀!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떠먹어! 아, 사랑하는 동생아, 제발! 좋지 않아. 아,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먹는데. 김치를 얼마나 썰어야 할까요? 뭐 만드는데? 그냥 김치볶음밥. 너 용돈 안 필요하니? 제가 2인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래. 근데 문 좀 닫지? 물만 마시고 닫을 거야. 냉장고는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거 몰라? 냉장고 온도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 아니야? 냉장실 10초 열었다가 닫으면 다시 원래 온도로 돌아오기까지 10분 이상이 걸려. 그러니까 좀 다하다. 몇 초 안 열었는데. 그 몇 초도 중요하니까 그렇지. 아, 맞다. 저번에 언니 자취방 갔을 때 봤는데 냉장고에 음식이 너무 많더라?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냉장실에 음식이 너무 많으면 냉기순환이 어려워져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거든. 냉장실은 여유 있게 채워두는 게 좋아. 그래? 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 냉동실은 확인 못했는데? 냉동실은 어때, 언니? 냉동실? 뭐, 거기도 한 60, 70%? 그 정도 채워져 있을걸? 냉동실은 냉장실이랑 달라. 냉동실은 냉기를 서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가득 채워두는 게 좋지. 님 좀 천재네? 알면 잘했어요. 아, 용돈 안 줄래, 그냥.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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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프라이드 해줄까?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씨에서 20도씨를 유지합니다. 내복이나 가디건, 무릎담요 등 몸맵시를 실천해 체감 온도를 높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의 조명은 꺼둡니다. 조명은 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빼 대기 전력을 차단합니다. 전력 피크 시간대인 9시부터 10시, 16시에서 17시까지 전기 사용을 줄입니다. 창문에 단열 에어캡을 붙여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냉기순환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냉장실 음식은 여유 있게 보관하고 냉동실은 꽉 채워서 보관합니다.